빨리. 오이고. 아이고. 어머, 도망. 빨리 가서 데리고 와. 아이스크림 나. 챙겼어. 아, 잘했어. 할 수 있어. 아, 빨리 치. 또 챙겼어, 이게. 자, 반갑습니다. 호주 시골 아저씨 스티븐입니다. 날씨 더워가지고 오늘은 낚시하러 갑니다. 뭐 별거 없고 그냥 낚시하러 갑니다. 뭐 좀 이따가 찰리 픽업할 건데 찰리 픽업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갈 겁니다. 자, 가시죠. 헬로 찰리. 자, 오랜만에 옆 동네 살고 있는 찰리랑 같이 낚시 한번 가봅니다. 찰리야, 낚시하러 가자. 찰리는 내 낚시 친구. 12살. 그렇지. 가자. 아우, 춥다. 아, 근데 이날따라 바람이 몹시 많이 붑니다. 정신없죠? 전화도 오고 바람도 불고 짐도 옮기고. 아무튼 낚시는 시작합니다. 미끼는 새우 쓰고 바닥 낚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낚시 안 되네. 오늘 장소를 이동해 봅니다. 아, 또리가 자꾸 찍찍거립니다. 멀미가 나서 그런가? 그래서 또 장소를 옮겨 봅니다. 여기선 좀 낚시가 되려나? 갑자기 나타난 도둑갈매기 한 마리. 도둑갈매기 맞죠, 이거? 밥 달라고 그러는지 새우 머리 하나 줘봅니다. 잘 먹네? 도망도 안 가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희한하죠? 자, 낚시 한번 해봅니다. 뭔가 온 것 같아. 뭐지? 자,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가 하하, 새끼네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너무 작아 사이즈가. 아, 이쁘다. 한번 더 해봅니다. 사이즈가 안 돼서 다시 바다로 놔줍니다. 이 녀석 아직도 있네. 오이 졸로 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준 먹이 때문에 그런지. 찰리가 옆에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역시 새끼네. 뭐야 이거, 니보 친구인가? 이름 뭐지? 희한하네. 오우, 제가 대신 빼줍니다. 아직 찰리는 12살.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다시 바다로 뿅. 오키도 한 마리 잡은 듯. 오키 보여줘봐. 역시 새끼입니다. 아이고, 너무 작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잡았으니까 놔줍니다, 이것도. 찰리 또 잡았습니다. 찰리 두 마리째. 또 새끼. 찰리야, 포즈 취해줘. 썸네일로 쓰게. 그래, 썸네일이다. 기분 좋아하는 찰리. 아, 근데 옆에서 낚시하던 친구가 도둑갈매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목에 걸렸습니다. 제가 미끼를 물어서 바늘이 목에 걸린 듯. 아, 아까 그 녀석인데 이거 걔인데 아까지네. 내가 자, 찰리랑 저랑 구출해 주려고 시도해 봅니다. 단단히 걸린 듯. 아유, 저도 무서워서 장갑을 끼고 잡아봅니다. 조심스럽게. 야, 바늘 뱉어. 어라, 또라, 뭐 하는 거야? 또라. 일단 조심스럽게 몸통을 잡고 부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봅니다. 찰리가 빼봅니다. 아, 바늘이 깊이 박힌 듯. 바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키가 시도해봅니다. 역시 바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구해주고 싶었는데, 바늘 빼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아, 안타깝네. 다시 보니까 이 영상 그냥 줄을 잘라버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듯. 아, 어떡하죠 이거? 잠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바늘이 뱃속 깊이 박힌 것 같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놔줍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빠이 짜이젠. 아, 너무 아쉽네. 안타깝네. 바늘을 못 빼줘가지고 되게 안타깝네요. 아마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